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제품이 코파퓨어 1, 2입니다. 요게 2고요. 이쪽이 1이에요. 2 제품은 사실은 그 자세히 안 보시면 어떻게 1, 2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두 제품은 유사해요. 유사해서 과연 달라진 게 맞나 하는 점인데 실제로는 많이 달라졌어요. 예, 실제로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부분이 달라졌느냐, 아니면 보면 뭐 인사이드 쪽에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는 거, 그 다음에 뭐 어퍼 앞쪽에도 이렇게 이쪽에는 뭐 약간 이제 그 굴곡을 준 전통적인 이제 코파의 퓨전 스킨의 사용 방법을 너스팅으로 되어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많이 없진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하는 건데, 자세히 보면 우선 뭐 아웃솔 같은 거는 뭐 동일해요. 이 아웃솔은 동일하고 토션 프레임 들어가 있는 거, 그다음에 스터드의 형태, 크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일하고, 그 다음에 어퍼에 이제 특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, 원인 경우에는 여기 뭐 이제 전통적인 코파의 그 가죽 처리 방식이죠. 퓨전 스킨을 처리하는 방식이 본딩을 해서 스티칭을 없애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, 문제는 이제 여기는 이 그 굴곡을 준 부분들이 이 그 패딩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 제품이 나올 때는 트리플 폼 구조, 어퍼 자체. 그러니까 퓨전 스킨을 사용을 하되 트리플 폼이라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폼을 여기와 인사이드 쪽, 그 다음에 여기 앞쪽,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서로 다른 밀도의 폼을 사용을 해서 각각에 맞는,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공을 찰 때 뭐 인사이드를 찰 때 아니면 컨트롤 할 때는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구조, 그러니까 스폰지를 이렇게 둬서 여기 공이 탁 부딪히면 여기에 이제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, 앞쪽은 뭐 코파라 그러면 역시 이제 패딩이죠. 그러니까 코파 문대알부터 쭉 시작된 그 패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패딩들을 쭉 배치를 해놨는데, 어쨌든 이제 그 패딩도 역시 밀도가 다 폼으로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서로 다른 밀도의 폼들을 배치를 했다 하는 거고, 뭐 라이닝도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, 뒤쪽은 뭐 이제 최근에 아디다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걸 무슨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? 하여간 이렇게 특이하게 위로 이렇게 그 솟구쳐 있는 이런 방식의 힐컵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, 그에 비하면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사용된 것도 약간의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뭐 폼 패딩이겠죠. 이것도 얇은 아마 스폰지 같은 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하여간 이제 그런 종류 사용이 되어 있고, 2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달라지는 점들은 여기에 이렇게 그 트리플 폼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외관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트리플 폼의 그 폼 구조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 폼이 미세하게 얇게 사용된 것은 이 앞쪽 부분만 사용이 되어 있어요.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폼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. 그러니까 트리플 폼 구조에서 바뀐 거는 여기를 3D 햅틱스 구조로 하고 지금 햅틱스 프린팅이라고 지금 해놨는데, 이 햅틱스 프린팅은 단순하게 여기에 까칠까칠하게 뭔가 또 오돌토돌하게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그 부분을 표함을 해서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 이제 3D 그 요철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특이한 구조가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. 그니까 이 힐 같은 거를 봐도 1과 2는, 1은 여기가 좁고 그 다음에 2는 여기가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이렇게 보더라도 뭐 확연히 표가 나죠. 그 다음에 이제 1인 경우에 좀 낮고 여기는 뭐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 뭐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, 1인 경우에는 여기에 발도 엔트리 부분이 좁게 형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여기도 힐 뒤축도 그 좁게 해서 홀드성을 높여두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조금 더 넓게, 그리고 여기에 그 이 힐컵에 발이 들어갈 때 조금 더 편하고 아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. 대신에 또 특이한 점은 이 원에서는 물론 여기 엔트리 쪽에 이제 그 힐 패드가 이렇게 높게 여러 형태로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, 엔트리 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그 힐패드가 되어 있진 않아요.
엔트리 부분. 그러니까 도입구 쪽에 패드가 이렇게 요정도까지만 딱 처리가 되는데,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두툼하게 처리가 됩니다. 두툼하게 처리가 되고, 여기도 그 여기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렇게 X대부터 보여줬던 그런 사이드 쪽에 딱 되는 형태의 힐 패드를 버리고 전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 패드 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. 그렇게 이제 바뀌고 나서 두 제품 사이에 지금 여기에 이제 패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구조, 폼이 들어가 있는 구조에서 앞쪽에만 살짝 있고, 여기에 폼이 있지 않나. 하지만 제가 앞선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폼이 없어요. 그러니까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, 사실 이런 작은 변화, 뭐 여기에 지금 신발끈이 묶이는 부분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그냥 좁게 형성시켜 놓고 뭐 그런 구조. 여기 되게 요즘 여기 좁게 지금 보이잖아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들이 다르고 통대 이제 성격도 뭐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냥 그 일반적인 폼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, 여기가 앞쪽이 네오프린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만 조금 이전에 비하면 좀 달라졌다. 이때는 그냥 우레탄 레자 같은 뭐 이제 그런 소재였다가, 여기가 이제 옛날에 아디다스에서 그 운동화를 만들 때 쓰던 이제 그 소재, 그러니까 네오프린 같은 소재가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소재로 이제 바뀐 점인데, 어쨌든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? 물론 이제 이런 뒤쪽에 이 그 힐컵의 이 위치, 그게 그 모양이 바뀌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착화를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. 근데 2에 와서 어쨌든 간에 혁신적인 점이라고 하면,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폼을 이런 식으로 넣느냐, 아니면 여기 폼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폼 없이 얻겠다 하는 거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이던 이렇게 울퉁불퉁 근육질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다 그 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, 여기는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실제로 안은 다 없어요. 폼이 그냥 여기에 있는 어퍼에 뒤쪽에 라이닝 천이 하나 붙어서 본딩으로 딱 붙여져 있는 형태예요. 그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굴곡과 그 다음에 발을 신발을 신게 되면 그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기고, 그 공간을 에어포켓 같은 에어쿠션 장치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예요.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발하다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게 에어포켓처럼 에어쿠셔닝을 만들어 놓고 패드를 다 없애버리면 무게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러는데, 막상 제 두 제품의 무게를 비교를 하면 퓨어원, 코파 퓨어원에서는 무게가 207g 정도, 255 사이즈여서. 근데 197g 정도 돼요. 이게 197. 근데 여기 지금 재면 이거는 207g 정도 돼서 오히려 2가 10g이 더 무거워졌어요. 무거워졌는데, 문제는 이 무거워진 게 뭐, 그럼 왜 패드를, 폼을 다 빼버렸는데 무거워졌냐 하는 건데, 제가 보기엔 뭐 뒤축 이런 쪽에 이제 그 패드를 좀, 양을 좀 늘리고 한 거가 원인이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뭐 지금 어퍼의 소재가 어차피 뭐 동일한 소재고, 그 다음에 아웃솔도 뭐 일본 측에서는 무게 40g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은 소재로 보이고,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 있는 보드를 이렇게 슈즈 쪽을 이렇게 봐도 거의 동일하거든요. 그럼 뭐 완전히 동일한 소재로 다 되어 있고,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뭐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나? 그런 느낌인데, 어쨌든 무게를 달면 2가 더 무겁다. 10g 정도. 조금 의외긴 해요.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, 폼을 다 없앴는데 왜 무게가 증가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, 뭐 하여간 지금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. 뭐 동일한 인솔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. 여기 때 이제 퓨어.1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여기는 그냥 퓨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, 다 동일한 소재, 동일한 두께.
뭐 이런 거고. 물론 요 표면은 약간 지금 느낌 차이가 나릅니다. 여기는 조금 더 스웨이드가 부드럽고, 여기는 약간 더 넌슬립, 그, 요즘, 그, 퓨마에서 나오는, 뭐, 나노그립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정도로 비슷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, 기본적으로 무게를 증가시킬 만큼의 어떤, 그,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조금씩 제품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, 뭐, 신었을 때의 편함 정도라고 하면, 두 제품 다 사실 발 편한 걸로는 뭐, 상당히 둘 다 편하긴 거는 뭐 다름이 없는데,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 2 쪽이 더 훨씬 더 편하다 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그 햅틱, 3D 햅틱도 상당히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? 이거는. 예, 좀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, 우리나라뿐만 아니죠. 뭐 프레데터 같은 거 새로 나오게 되면 뭐 텅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프레데터가 프레드 라이크 스트라이크인가요? 프레드 스트라이크 이런 제품들이 뭐, 그러니까 뭐 출시 초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인기가 있죠. 출시 초기에는 대부분 인기가 있는데, 뭐 그런 새 프레데터 인기, 그 다음에 손흥민이 신고 있는 뭐 엑스, 뭐 크레이지 패스트 이런 제품들이 인기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여전히 코파이긴 한 것 같다, 아디다스에서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신으면 뭐 전혀 부담이 없이 신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. 그렇고, 다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스터드가, 이게 FG로 나오는 이 스터드가, 인조구장에서 쓰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스터드죠. 1이었던 2이었던 제가 이 실착 테스트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, 이 스터드가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원형이 아니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에 가깝잖아요. 그럼 이러면 이제 인조잔디가 조금 잔디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이제 과그립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에 이제 지나친 부담이 되고, 아예 잔디가 없으면 뭐 이제 그 잔디를 씹어서 생기는 현상은 없겠지만, 대신에 이제 그립이 없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죠. 그래서 이 제품들을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, 그 요 제품도 결국 아디다스가 예전처럼, 예전 코파를 낼 때처럼 이렇게 이런 그 스킨 오퍼에 요런 식의 스터드를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. 뭐 결국 다시 제가 보기에는 아디다스가 FG, AG를 포기를 하고 FG와 AG를 분리시키고 또 AG를 MG로, 지금 뭐 중국 시장을 위한 그 MG 제품들이 프레테, 그 다음에 크레이지 패스트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, 이, 그 낮은 형태의 에이지 스터드 모델들이, 그거를 나중에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. 그거, 그 정도만 나와주면 상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. 물론 요즘 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,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거의 27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, 그 가격이라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을 사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왜냐하면 같은 가죽 형태의 텅이 분리되어 있는 대안으로 뭐 미즈노도 있을 수 있고, 아식스도 있을 수 있고, 또 아들러라든지 뭐 헌메라든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축구화들이 현재 시장에서, 국내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,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, 근데 물론 뭐 또 할인을 많이 받는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정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, 어쨌든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이제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독특한 요 구조, 기발하고 발칙한 요 아이디어를 탑재를 하고 있는 신발이어서, 나름 재밌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사용해볼 만한 또 흥미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